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잘 자고 있죠? 자고 있죠? 잘 자냐? 잘 지내고 있죠? 그쵸? 그리고 지금은 항상 건강하고 조심해요. 지금까지 코로나, 지금까지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세요. 조심하고. 오늘은 뭐 할까요? 제가 우리 동영상 몇개 이유 왜 한국 사람들은 왜 필리핀 사람들은 탈라요? 잘못한 거 아니고 뭐 실수도 아니고 우리 문화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마찬가지 그거 탈라요. 문화거나 뭐 언어거나 뭐 많이 달라요.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왜 채널 만들었냐면 사람들은 뭐 필리핀 사람거나 아니면 미국 사람거나 아니 우리나라거나 한류 때문에 한국 한류 때문에 많이 호기심 있고 많이 꼼꼼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한류 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 채널 만들었어요. 그리고 여기도 한국 사람들도 제가 필리핀 문화하고 언어 가르쳐 있잖아요. 문화 강의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공부 많이 했어요. 필리핀 사람들 왜 이렇게 하냐? 왜 성격 이렇게 하냐? 왜 문화 이렇게 하냐? 그래서 알려하고 싶어요. 한국 사람들은, 오케이? 그래서 지금은 또 시작합시다. 29번 이유, 왜 한국 사람들은, 왜 필리핀 사람들은 탈라요? 29번, 한국 사람들의 방문 갈 때, 친구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갈 때거나, 먹는 거, 마시는 거, 많이 갖고 있잖아요? 그러나 필리핀 사람들은 탈라요. 방문할 때는, 집 주인이 준비하고 뭐 먹을까 준비하고 손님들은 줬어요. 그냥 한국 사람들은 밥이나 음료수거나 갖고 있고 같이 먹고 그러겠잖아요. 38번 대한민국에서는 비가 올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또 우산 다 똑같잖아요. 사용했고 그러나 필리핀 사람들은 여자들은 그냥 우산만 사용하고 남자들은 레인컷 다른 거 많이 했어요 사용했어요. 그다음에 27번 대한민국 슈퍼마켓거나 아니면 가게거나 만약에 사면 물건 박스 넣으면 돈 몰려 있잖아요. 그러나 만약에 풍토 넣으면 그거 돈 넣잖아요.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슈퍼마켓거나 어디 시장거나 뭐살때 풍토는 무료예요. 예. 다른 거 판매했지만 그러나 보통은 그냥 무료 줬어요. 그다음에 26번 이유는 여기 대한민국에 이름 부를 때 먼저 누구누구 했잖아요. 그 다음에 이름 제가 만약에 제가 엘리나 이름 했잖아요. 그러나 제가 선생님이야. 그래서 선생님 엘리나 그렇게 했잖아요. 그러나 필리핀은 달라요. 먼저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 그런 거 부르요.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제가 엘리나 선생님 그런 거 다르죠. 네.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쓸때 하나는 안녕하세요, 저는 엘리나입니다, 저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, 그렇겠잖아요. 한 칸, 그렇죠? 그럼 필리핀은 한 문장은 두 문장은 paragraph 하나 같이 만들었어요, 그렇죠? 같이 쓰고 그런 거. 그 다음에 24번 여기 한국에서 택배 보낼 때, 편지 보낼 때, 먼저 쓸 때, 지역 있잖아요. 강원도,
도시 원주 그다음에 뭐 무슨 길 지학로 그리고 길 있잖아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무슨 아파트 무슨 동 무슨 호 있잖아요.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달라요. 문주는 이름하고 그다음에 집 번호 그다음에 무슨 길 그다음에 도시 그다음에 지역 이런 거 써요. 예, 그 판대. 그다음에 13번 그 대한민국 이름은 그 너무 차가요. 뭐 씨까지 있잖아요. 뭐 저희 다처럼 이현종 아니면 다른 사람은 이나 그러겠잖아요. 그러나 필리핀 사람들은 이름은 너무 캐러서 뭐 만약에 마리아, 일리나, 루이사, 그스탈리아 이렇게 있어요. 그 다섯 개, 세 개, 네개 그런 이름 그 보통 많이 있어요. 네. 그 다음에 21번 그 한국 사람들은 뭐 부모님의 그 만약에 나이 먹으면 그거 뭐 첫째 아들 그런 거 관리 있잖아요. 그렇죠? 뭐 재산도 그런 것도 관리도 있고 그러나 필리핀 사람들은 뭐 막내 뭐 여자거나 남자거나 아들거나 뭐 딸거나 상관없어요. 그 막내 그 관리할 때 아니면 뭐 엄마 아빠 그거 키울 때 아니면 뭐 돌볼게 그런 거 있어요. 다음에 그 21번 그 여기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밥 먹을 때 먼저 어르신들은 먼저 먹었잖아요. 뭐 할아버지거나 뭐 할머니거나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뭐 손녀손녀 그런 거다 먹었잖아요. 그죠?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달라요. 그 아이들 때문에 먼저 밥 먹고 이것 다 먹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그거 먹어요. 예. 그럼 뭐 아마 뭐 문화 좀뭐 바꿨지만 그냥 보통 필리핀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또 사용하고 있어요. 그런 문화도 많이 갖고 있어요. 그 다음에 20번 그 20번 그 우리 국내 그 학교 있잖아요. 국립학교 그거 그 물이 많이 좋잖아요. 뭐 음식이나 그 다음에 뭐 간색 그 다음에 뭐 학교 연필 그런 거 많잖아요. 그 다음에 뭐 유치원거나 그 물이 다 좋잖아요. 그러나 필리핀은 그런 게 없어요. 뭐 학교거나 뭐 개인으로 뭐 밥도 먹고 개인으로 뭐 준비물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간식도 개인으로 그거 사야 돼요. 오케이 여러분 그 선생님이 여기까지 그거 설명했어요. 그 다음에 하기 전에 그 다시 한번 그 복습합시다. 복습은 뭐 99번 29번은 29번은 그 대한민국에서는 뭐 한국 사람들은 방문 갈때뭐 음료수거나 먹는 거 갖고 있고 필리핀은 그거 방문할 때는 뭐 집주인 그거 밥 먹을 때뭐 무슨 간식 그거 준비했고 28번 그거 비가 올 때는 뭐 한국 사람들은 남자거나 여자거나 똑같잖아요. 우산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 사람들은 그 우산 여자만 사용했고 남자는 다른 거 사용했어요. 27번 그 슈퍼마켓에서는 그거 박스 물류 있잖아요. 그 다음에 플라스틱 하면 사야 돼요.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플라스틱 사용하면 무료. 오케이? 돈안 주고. 26번 그 대한민국에는 뭐 이름 부를 때 먼저 누구누구 그 다음에 이름 저처럼 티처 엘레나 있잖아요. 그러나 필리핀은 이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 그런 거 사용했어요.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제가 일리나 테체라고 불었어요. 25번 그 대한민국에는 뭐쓸때뭐한칸두칸 이거 하나씩 그거 썼잖아요. 필리핀은 안 해요. 그 순서대로 네 이렇게. 26번 그 택배 보낼 때 아니면 편지 보낼 때 먼저 지역 먼저 쓰고 지역 도시 무슨 길 그거 아파트 이름 그 다음에 집 번호. 그러나 필리핀은 달라요. 먼저 집 번호,
그 길, 뭐 도시, 그 다음에 지역 그런 게 써요. 그 다음에 그 23번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이름으로는 세개둘이 가지 없어요. 그러나 필리핀은 3개, 4개, 5가지 그거 이름 써요. 갖고 있어요. 그 다음에 21번 그 한국 가족에는 뭐 부모님의 그 나이 먹으면 그거 큰 아들 그거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보고 그러나 필리핀은 막내 딸거나 아들거나 상관없어요 그 막내 그다음에 21번 그밥 먹을 때 그거 한국 사람들은 그거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아이들 그다음에 손녀 손녀 그다음에 필리핀은 달라요 필리핀은 애들 먼저 먹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그때 먹어요. 그 마지막으로 20번 그 대한민국에는 뭐 국립학교거나 국립학교 그거 음식 간식 그 다음에 무슨 준비물 그뭐 크레용 뭐그 학교 필요한 물건 그거 많이 몰려 있고 필리핀은 그런 게 없어요. 네? 그 여러분 그 선생님이 10개 지금 그 설명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거 많이 그거 배우고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나라 비빔하고 한국하고 왜좀 달라요 무슨 이유 있고 그런 차이 그좀 있으니까 그래서 네 끝 가기 전에 그거 please 부탁합니다 뭐 like 하고 comment 그 다음에 share and subscribe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.